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오정석입니다. 오늘 데이 7, 마지막에서 두 번째 영상, 아홉 번째 영상이네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 차례대로 들어볼게요. Reimbursement. Reimbursement. 오늘의 첫 번째 단어 reimbursement입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re임이 아니라 reimbursement. 이 reimbursement는 명사로 상환, 변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토익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귀하에 출장 비용 reimbursement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reimbursement, 변제, 상황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의 표현 보시면 이게 reimburse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상환화 변제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동의어 표현 또는 paraphrasing 표현으로서는 보상하다, compensate 그리고 cover과 함께 paraphrasing 돼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꼭 함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표현 보시면은 reimbursement request라 해서 환급 요청이라는 뜻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reimbursement 알아가고 오늘의 두 번째 단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ful. useful. 오늘의 두 번째 단어 useful입니다. 이 useful은 형용사로 유용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으로 토익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건설된 회의실은 고객 미팅과 면접에 useful 했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유용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어의 표현 보시면 usefulness, 유용성, 사용 가능성이란 뜻을 가진 명사이며 used라고 형용사로 썼을 때는 삐삐, 과거분사로 사용돼서 used car 하면 중고차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숙한 use, 사용하다, 이용하다, 명사로도 사용, 이용이란 뜻으로 이렇게 관련어의 표현과 기출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기출에서는 easy to use,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easy to follow 있었죠. 그래서 easy to use 하면 사용하기 쉬운이란 뜻으로 이렇게 함께 수고로 알아두시고 water usage, usage 하면 또 사용량이란 뜻으로 물, 수도 사용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make use of 하면은 무엇, 을를 사용하다 라는 수거로 make와 동사 그리고 of랑 함께 사용해서 기출표현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단어 바로 들어볼게요. contain. contain. 오늘의 세 번째 단어 contain입니다. contain은 어원이 원래 함께 유지하다 라는 뜻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함께 유지되면 뭔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 을를 포함하다 또는 무엇 들어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 두 가지 표현 알아두시고요. 토익에선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 웹사이트는 획기적인 그래픽을 컨테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의 표현 보시면은 이 R을 붙여서 컨테이너, 그릇, 용기, 뭔가 포함시킬 수 있는 용기를 뜻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컨테이너 박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라고도 하죠. 이렇게 관련의 표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 표현에서는 glass container, 뭐 플라스틱 컨테이너든 우든 컨테이너든 glass container는 앞에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여기서 glass니까 유리 용기 정도로 기출이 된 적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네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sume. resume. 오늘의 네 번째 단어 resume입니다. resume 바로 명사로 이력서이죠. 이게 부호가 달리 그냥 이로 바뀌어 버리면은 resume 재개하다라는 뜻으로 발음과 뜻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resume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resume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신의 resume와 이력서 cover letter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력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관련어로는 curriculum vitae 라고 해서 이게 영어스럽진 않죠. 바로 라틴어에서 나온 줄여서 CV라고 합니다. CV 앞글자만 따서 대문자로 바로 이력서란 뜻과 함께 동의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표현에서는 review a resume 라고 해서 이력서를 검토하다 또는 revise resume에서 수정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로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draw. draw. 오늘의 마지막 단어 draw입니다. 이 draw는 여러분들이 그리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토익에서는 동사로 관심을 끌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세미나는요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draw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끌어냈다 라는 뜻으로 이끌었다.
파트 7에서는 이를 attract랑 함께 쓰여가지고 attract customers 또는 draw customers 이런 고객들을 유치하다 아니면은 끌다란 뜻으로 함께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다 도출해내다 란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의 교육 경력을 draw해서 그는 많은 학교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20년의 교육 경력을 이용하여 아니면 활용하여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함께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어의 표현으로 가시면은 아까 끌다 또는 뽑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drawing 하면 제비뽑기 추첨이라는 뜻, lottery 또는 raffle 이란 뜻하고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리다라는 뜻으로 그림 또는 소묘라는 뜻으로도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 표현 가시면 draw customers 아까 유치하다 유보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raw on entry 하면 아까 뽑다 또는 추첨하다 raffle하고 lottery 설명했었죠. 응모권을 추첨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함께 기출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개 단어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 전에 뒤에 퀴즈가 꼭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이 7 마지막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